블렌더 에드온 보타닉 6.7 설치법 그리고 사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쇼릴입니다. 모든 게 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요 바위도 어셋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애니메이트 에브리씽. 예, 이렇게 사용하는 애드온입니다. 일단 다운받으시면은요 ISO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가상 DVD 드라이브로 떠요. 얘를 통째로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컨트롤 C 누르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요 경로로 붙여넣기 하세요. 저는 이제 다른 블렌더를 쓰기 때문에 경로가 좀 다를 겁니다. 여기에 3.4 스크립트 애드원스, 저는 3.4 쓰고 있는데 이전 버전도 아마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십니다. 그리고 블렌더로 돌아와서요. 에디트 프레퍼런시스에서 여기서 보만 입력해도 여기에 보타닉 뜨죠. 여기 체킹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오토 세이브 프레퍼런스 체킹되어 있겠죠. 그러면 N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폴리고닉 이렇게 뜹니다. 파일 리셋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얘는 맥스로도 애니메이션까지 불러와져요.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할게요. 블렌더 유저에게 좀 미안하지만 자, 야매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맥스로까지. 저는 이제 맥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강의 시간에 할게요. 맥스의 자체에서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죠? 나무 뭐 이런 기능은 있는데 애니메이션 되는 기능은 없어요. 저는 맥스에서 모델링 하면 이렇게 트윈 모션으로 가져가서 그냥 쉽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건물 몇 개 있고 뭐 주로 자연 환경이 줄을 이룬다 그러면 트윈 모션을 쓰는 게 되게 확실히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또 리얼타임 렌더이기 때문에 또 가볍고 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블렌더에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트윈 모션은 아키텍처 전문이기 때문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좀 더 깊은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 간단하게 어떤 거 하다가 보여드릴게요. Shift AMP 누르시면은 플랜이 만들어집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 블렌더 강의는 아니에요. 뭐 스케일을 어떻게 해야 커진다 뭐 이런 거 강의 안 할게요. 여기서 폴리고닉 들어가시면 여기 스폰 어셋이 있습니다. 어셋을 만들어라, 탄생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클릭하시면 스프링, 오텀, 윈터 다 체킹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무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하버링으로 다 보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애니메이션이 돼요. 클릭하시고 OK 누르십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스페이스만 눌러도. 여기 Convert to Editable 바꾸신 다음에 밑에 Add Animation 있죠? 지금 자세한 강의 아니에요. 클릭하시고 Wind Tree 이걸로 바꾸십니다. OK 누르시면은 이제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여기서 써도 되고 맥스로, 맥스 유저들은 여기서 BMX를 통해서 보내는데 애니메이션은 안 가요. 이 BMX는 오브젝트만 갑니다. 따로 제가 뒤에 강의를 할게요. 그리고 밑에 스캐터 보시면은 예, 요 스캐터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뭐 드로우 파인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셋들이 보입니다. 한번 얘를 한번 클릭, 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컨버트 때 에디터블 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애드 애니메이션 OK. 근데 여기 윈드를 좀 낮게 여기 로우 베저테이션 좀 낮은 오브젝트니까 하고 OK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애니메이션이 돼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또 락도 있습니다. 이렇게 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리고 화분도 있습니다. 파츠 이렇게 해서 화분 여기다가 심을 수도 있고 다음에 아이비 얘도 제가 해봤는데 애니메이션이 돼요. 다 돼요 애니메이션이. 이런 것 아까 화분 같은 게 애니메이션이 될 일은 없겠죠. 샵스 보시면은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성인자인가 봐요. 꽤 많습니다. 모두 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강의를 올릴게요. 안녕.